미사일자분들이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고, 가장 즐거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생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은데, 사실 이제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깝고, 이렇게 우리 재남 형제 그리고 만견 형제 통해 가지고 사업체의 시작에 첫걸음을 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사역 외의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역과 함께 되는 일인과 동시에 우리가 자립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자립을 돕는 일인과 동시에 분명하게 엄연하게 선을 그으면은 사역과는 또 다른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간에 생각하고 이 일에 대해서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의미냐, 이걸 왜 얘기했냐, 바로 그거예요. 저희들은요,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생활하고 사역하고 누렸으면 좋겠다라. 세상에 이것만큼 귀한 사역이 어딨냐. 매일마다 우리가 어제와 같은 김원철 형제님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한 3, 4번 정도로 적지만 다른 케이스들이 수없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매일마다 그걸 촬영해서 함께 감동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요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너무나 좋은 일.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즐겁게 행복하게 사역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런 수익이 나오면 함께 나누고 너무 좋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 함께 유튜브에 더 관심을 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서로 손잡아서 함께 가자 라는 의식이 생기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역을 위해서 모인 단체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모인 정말 귀한 사역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청량회에 몇 달 동안 처음 가봤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랐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저는 한두 번의 약속이라는 이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울역에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오는 와중에도 심청한 물품을 받으시려고 저희를 기다려주는 게 강모 아버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약속의 소중함을 느꼈고 또 프레이포인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주시고 일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날도 덥고 다 힘들겠지만 저는 또 워낙 좀 약간 체질이라 그런 가운데 또 다른 형제들이 많이 무거운 짐들을 나눠서 들어주고 참 감사했고 뭐 체력을 좀 키워서 들을 수 있는 건 내가 들고 내가 뭐 특별해서 안 드는 건 아니고 항상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감사하고 항상 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제가 솔선수범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늘 형제들 함께 해줘서 감사하는 말할 뿐이에요. 영국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좀 그분은 대화를 나누려고 몇 번을 시도했는데 억지로 몇 마디 하시면서 좀 약간 울먹이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번 주 너무 아파가지고 솔직히 원래는 5일부터 좀 쉬려고 했는데 5일이 안 나오기는 너무 시작부터 안 좋은 느낌이어가지고 일단 나왔긴 했는데 들어가지고 5일 이번 주는 사역에 집중을 하고 싶어도 너무 아파가지고 집중을 제대로 못하고 5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깊은 대화 나누고 싶은데 이게 목소리도 제대로 못 나오고 힘도 없고 해가지고
사역이 제대로. 네, 저는 뭐 여전히 뭐 하나님을 믿냐면 입으로는 고백하였는데 마음속에는 그래도 작은 의심이 있어갖고 제대로 고백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간의 사역을 통해서 그것도 아주 간단한 한 사람 말로 부모는 말이죠. 가까운 곳을 바라는 그 말을 통해서 다시 내 주변 가까운 곳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많은 기적을 보여준 것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제부터는 불씨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다음부터는 입으로도 고백하지만 마음속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또 살림에는 제 형제님들하고 함께 있고 함께 생활함으로 내 자랑을 받아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거는 사역이 어떤 때는 힘들고 지치고 많이 피곤할 때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역을 어디에서 시작했고 어디에서 마치는 것만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만입니다. 저는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같이 이제 일하고 계신다는 거를 이제 느꼈던 게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종로 이제 종로방에서 이제 간식을 나눠드리려고 했다가 이제 두 분이 저한테 동시에 오셨는데 한 분께서 더 어려운 분을 위해서 그냥 그분 드리고 가라고 이제 그냥 그분 드리라고 하고 그분은 이제 그냥 가셨어요. 근데 한 시간 정도 뒤에 그분을 다시 만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이제 간식을 드릴 수 있게 됐고 이제 그때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만났던 분인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같이 그분한테 이제 간식을 드릴 수 있게 됐던 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이 처음에 이제 어려운 분을 위해서 더 이제 양보를 하고 넘어갔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인도해 주셔가지고 다시 그분이 이제 간식을 받을 수 있게 해줬구나라. 지영자님은? 저는 솔직히 원래 사역은 월, 화, 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월요일, 수요일에 제가 이제 학원에 다니는데 유독 이제 날씨가 좀 습하고 더워서 그랬는지 몰랐지만 커피 배우는 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조금 힘들었었어요. 조금 이론이나 이런 게 너무 안 들어오기도 하고 막 집중도 안 되고 막 그랬는데 화요일날에 이제 오랜만에 영동포로 이제 사역을 나갔을 때 너무너무 뭐라 해야 되지? 조금 마음이 무거웠던 거나 조금 힘들었던 게 조금 내려앉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 오히려 그냥 더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되었고 더 힘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구나 하시는 생각이 저는 한 주 동안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마추어는 뭐냐? 그냥 즐기듯이 오늘도 그냥 한번 둘러보고 갑니다 하고 즐겁게 이제 잘 보고 갑니다. 전문가는 뭐냐? 딱 짚고 형제님 이 상태로 계속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요? 저기 옆에 광야교회 한번 가봅시다. 저기 옆에 쪽방촌 장남소 한번 가봅시다. 주민센터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영자매와 한희자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영자매가 제가 어제 사역자방에 화요일날 올라온 사진을 보고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와, 이 정도 사진은요 전문가보다도 훨씬 더 전문가스러웠어요. 전 지영자매의 그 달란트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예전부터 사진이 약간 범상치 않다. 사진 좀 촬영 잘한다. 라는 느낌. 그리고 한이 자매는 어제 쓴 일기를 다 읽어보셨습니까? 한이 자매 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최고의 일기였어. 최고의 일기.
유신 형제도 한번 읽어보세요. 좀 길어서 안 읽을 수도 있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무엇이 최고냐? 한이자매가 쓸 수 있는 그 능력의 최고치를 발휘한 일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최대한 자세히 들으려고 노력했고 그분의 그리고 최대한 나의 삶을 반영하려고 노력했고 한이가 쓸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어제 일기는 정말 한이가 쓴 일기 중에 또 이종호 집사님의 예를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종호 집사님 여러분들이 지겹도록 듣는 말이 뭐죠? 주님께서 하셨네 라는 거 맞아요? 주님께서 하셨네. 하루에 100번도 더 할 거예요. 오늘 만나게 하셨자. 손 목사님 나온 이유가 있었네. 오늘 이 사람 만나게 하셨네. 주님께서 하셨네. 이 말이에요. 100번, 1000번도 더 해요. 매일마다. 근데 두 가지 유행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행은 뭐냐 하면은 자기도 모르면서 그냥 성경책 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 같고 어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무조건 주님께서 하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자기도 모르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뭐냐 정말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서 하시는 말. 사모님 사역 너무 잘하십니다. 사역을 어떻게 제작했는가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다 올렸잖아요. 여기 사 이렇게 못 받으셨나요? 못 받대요. 아 그래요? 아 처음에 몇 년 전에 시작한다고 하셨을 때 그냥 하시라고 했어요. 그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더 이상 터치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그냥 더 이상 터치하지 않고 하세요라고만 이렇게 인정. 일단 냅두는 게 제일 도와주는 사역이었고 저는 저 아이들 케어가 제일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정도 때가 돼서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저도 이제 물질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슨도 하고 이제 조금 더 예전에 했던 학원들을 조금 번창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하면은 저희 목사님처럼 저도 한번 확 밀고 나가면 확 나가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되셨는지 계속 기도 가운데 항상 말씀하시는 게 같이 사역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저는 그냥 기쁨으로 들었어요. 예, 할 거예요. 언젠가는 하겠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기도하면서 학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계속 진짜 뭔지는 모르겠어 계속 막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그래도 내가 밀고 나간다. 그래서 저희 시아버지랑 통화를 했었는데 아버님이 같이 사역을 하면 어떻겠니? 기도해 줄게. 네가 힘들지만 그래 같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마음에 울컥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친하게 지내는 원장님이 있어요. 저희 아이 셋 다 봐주시는 원장님이 원장님께서 나랑 같이 기도 모임을 가자 그래요. 갑자기 그래서 그래요. 저 지금 기도 필요한데 같이 가요. 그 기도 모임이 제가 지금 거기도 갔다 온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늦게 오긴 했지만 그 기도 모임에서 갑자기 권사님 인도하시는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왜 같이 안 나가세요? 하나님 지금 나가라고 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고 여기 계세요? 왜 학원을 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시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한 번 두 번 이렇게 마음에 울컥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거기 제가 지휘하는 교회에 지휘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물질이 행복이 아니다. 물질이 행복이 아니고 정말 행복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가서 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한 3주 안에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3주도 아니에요. 2주 정도 안에 모든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고 또 유치원 선생님이 갑자기 티켓을 주면서 찬양 집회를 가래요. 갔어요.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2주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나갔어요. 저는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예전에도 유모차 끌고 가면 목사님 기도해요. 그럼 저 벌칙이 있어요.
그 냄새도 싫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도 싫었어요. 그러니까 저 창피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주고 기도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저를, 제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 냄새에 민감하지 않고, 저는 담배 냄새도 솔직히 못 맡아요.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담배 냄새 이런 거, 술 냄새 못 맡아요. 그래서 노숙인들에 대한 그 냄새도 굉장히 싫어해요. 한 번씩 목사님 땀 냄새 딱 젖어서 오면은 저 완전 폭발하거든요, 집에서. 예, 네, 근데. 무서워요. 네. 폭발시키면. 근데, 이 사역을 딱 시작하고 나서, 그러니까 길거리 쓱 지나가면서 담배 피는 냄새는 제가 못 맡아요. 근데 노숙인 분들이, 그 거리에 계신 분들이 앉아서 얘기하면서 담배 피는 냄새는 제 코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그 분들의 냄새, 그 분들의 손에서 묻은 냄새, 옷 냄새, 안 맡아져요. 근데 그게 감사하고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도 그 기도회를 갔다 와서 이 얘기를 하니까 변사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서 변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리스트 있잖아요. 그 리스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 진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한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껏 만났던 그 사람들의 모습, 얘기했던 게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번 주에 조금 몸이 아파서 약을 먹고 나왔어요. 어제도 그 누구지? 김은철 형제님을 모시고 오니까 2분의 한 걸음을 떼는 거예요. 2초의 한 걸음. 2초의 한 걸음. 아시죠? 얼마나 그 저기 그게 뭔지 그 봉화산에서 끝과 끝이잖아요.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거의 20분이 걸린 것 같아요. 아, 몸은 너무 아픈데 저도 막 힘들어서 어제 점심도 진짜 겨우 이게 씹었거든요. 여기가 아파서. 근데 2초에 한 걸음을 걷는데 그분은 또 힘이 없어서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 시켜요. 아, 진짜 천천히 걸어오는데 저는 정말 아, 주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에 보내드려 놓고 그러니까 그 과정도 있었어요. 그 과정도 있고 막 계단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딱 앉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저희 아버님 생각나서 그래서 그냥 무작정 아버님한테 전화했어요. 아버님 힘들어요. 내가 그러니까 나 울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면서 통화를 하고 끝났는데 제 남편이 연락 왔더라고. 눈 팅팅 부어가지고 또 만났지. 아무튼 그래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채워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내년 할게요.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대단한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몸도 힘든데 여러분들이 맨날 이렇게 걸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체력적으로 힘을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너무 많은 말들이 생각이 나지만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는 걸 배웠습니다. 이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발걸음 인도해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또한 이리도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마다 다양한 지역에서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사역자들이 저희 가운데 직접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운데 하나님을 매일마다 만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월요일 사역 가운데 그 월요일마다 나오는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만이 삶의 유일한 목적임을 알고 그곳에 하나님을 두고 섬기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프레이프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노숙하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생일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잊고 살았는데 이렇게 생일 챙겨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형제분, 자매님, 목사님, 사모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